정상혁 보훈군수 퇴진 운동이 공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베를 두둔한 친일성 발언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지만 불씨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군이 지난해 말 소규모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성종리 세천정비공사. 배수가 잘안돼 재해 위험이 높다며 식생블럭 100여 미터를 최모 씨 소유의 대추밭 둘레에 쌓았습니다. 그 뒤 지역 군의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같은 지역에 배수를 쌓아야 되는데 물을 못 내려보내게 한다. 이게 군에서 한 사업인데 누구 한 사람한테만 특혜를 줘도 되느냐. 그 누구 한 사람은 대추밭 주인. 정상혁 군수의 선거를 내내 도와준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 와보고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된 건가 진행을 쭉 지켜봤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글 창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훈민정음마당 조성사업도 감사원으로 갔습니다. 20억 상당의 편의시설 공사가 추가로 진행 중인데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주민 400여 명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뿌리 민주주의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뿌리 민주주의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 청구를 한 거예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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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혁 군수의 아베 두둔 발언은 도화선이 됐습니다. 더 이상 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퇴진운동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아베 군수의 오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명예를 벗고 모든 보훈군민이 떳떳하게 살아갈 길임을 밝히며 정상혁 보훈군수 퇴진운동을 시작을 선언한다. 퇴진운동 선언문이 울릴 때 정상혁 군수는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